맞습니까? 예,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죠. 다시 말하면 유격군. 예, 그래서 상륙작전이 감행되기 전에 미리 북한에 가서 지휘서를 폭파하고 여인을 암살하고 그것도 양동작전을 펴서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게끔 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? 어떻게 보면 무명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죠. 그렇죠? 그걸 주인공으로 해서 이번에 영화가 개봉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들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금년 11월 달에 미국의 에드워드 리하고 영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. 유관순에 대한 영화인데요. 무명 33입니다. 준비됐습니까? 예. 이 영화가 대한민국의 일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6.25 전쟁까지를 해서 무명 34인이 함께 일한 이런 국민영화가 추진됩니다. 그런데요, 그 영화에 제가 조연으로 캐스팅됐습니다. 안성근도 나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네, 나오세요.